어서오세요. 도토리묵입니다. 제 지난 설산 백패킹을 보시고 야 나도 설산으로 백패킹 가고 싶다, 동계 백패킹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. 동계 백패킹이 정말 쉽습니다, 여러분. 정말 쉬워요. 단 장비를 잘 챙겨갔을 때, 의류를 잘 챙겨갔을 때는 정말 쉽습니다. 흔히 말하는 침낭, 매트, 텐트, 이거를 강조하려고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, 그것만큼 중요한 것들이 아주 부지 기수입니다.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이 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겨울에 백패킹을 간다고 하신다면 아이젠은 꼭 챙겨가십시오. 예, 꼭 챙겨가세요. 산으로 백패킹을 갑니다. 주차장에 도착했어요. 산 정상을 보니까 눈이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. 그래도 아이젠은 가져가십시오. 왜? 산 정상의 날씨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.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고 갑자기 폭설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. 그때 어떻게 대응합니까? 갖고 온 장비로만 대응을 하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젠은 좀 무게가 부담된다라고 해도 배낭에 꼭 챙겨 가세요. 트렁크에 집어넣고 올라가지 마시고 말이죠. 자, 그리고 아이젠과 함께 이 스패츠도 꼭 챙겨 가십시오. 스패츠는 아이젠에 비하면 정말 깃털처럼 가볍죠. 스패츠가 없다라고 하면은 등산화 속으로 눈이 다 들어오고 양말이 젖고 그 다음에 발이 얼어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스패츠도 꼭 챙겨 가시고, 요런 모자, 예, 모자도 꼭 챙겨 가십시오. 머리 쪽으로 체온이 많이 뺏기는가 말이죠. 그리고 장갑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? 장갑 같은 경우는 요런 얇은 장갑, 요런 거 등산할 때 쓰시고 하산할 때 쓰시고 텐트 칠 때, 텐트 걷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. 자, 이거 하나면 되느냐? 큰일 납니다. 또 챙겨 가십시오. 요런 손모아 장갑, 요런 거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. 얇은 장갑은 아무리 여러 겹을 겹쳐 낀다고 하더라도 밤 되면 추울 때는 손끝이 시립니다. 그래서 이런 손모아 장갑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.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. 근데 이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이 벤스를 챙겨갑니다. 벤스. 예. 이 소중한 벤스를 챙겨가야. 왜? 이 소중하니까. 소중하니까. 저처럼 땀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추워도 겨울에 백패킹 배낭을 짊어매고 등산을 하다 보면 땀이 납니다. 정말 벤스까지 젖어요. 추우면 벤스가 얼 수도 있습니다. 벤스 안에 그 내용물이 얼면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큰일 납니다. 그거 얼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여분의 벤스로 우리 소중이들을 보호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양말도 여분으로 하나 챙겨 가세요. 젖을 수도 있습니다. 예, 그럴 때 양말 말리면 되죠? 그러실 텐데 영하 5도, 10도, 15도 이렇게 돼버리면 마르는 게 아니라 그냥 얼어버립니다. 예, 대응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양말도 꼭 챙겨 가시고, 저처럼 땀 많으신 분들은 티도 하나 챙겨 가시고 바지도 하나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백패킹에 대한 쾌적도, 이거를 준비하기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는데 이거는 바로 우모바지가 되겠습니다. 이거는 정말 왜 빨리 사지 못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. 이걸 사고 나서 굉장히 쾌적해졌다, 굉장히 따뜻해졌다, 우모바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. 패딩 잠바는 뭐 당연하죠. 파우치도 있고 그 다음에 패킹했을 때 좀 부피가 작은 그런 패딩 잠바를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안전과 보온에 관한 것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. 백패킹은 난방이라는 게 없어요. 다 보온에 중점을 맞춘 겁니다. 유일하게 난방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요. 핫팩 정도. 핫팩 정도는 요거는 우리 난방이라고 해줍시다. 마이핫 보온대 요거 사십시오. 이게 진짜 최고입니다. 요거 한번 뜯고 흔든 다음에 패딩 주머니에 한 갖고 있잖아. 14시간, 16시간. 예전에는 침낭에다 놓고 그냥 침낭을 싸가지고 침낭을 열어보니까 뜨끈뜨끈한 그 정도로 온기도 오래가고 아주 따뜻합니다. 대신 맨살에 닿으면, 오랜 시간 닿으면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, 구입하실 때 한두 개 사지 마시고 박스 단위로 몇 박스 다 주세요. 그냥 예, 그냥 하나 두 개 쓰다 보면 나중에 그냥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금방 쓰니까 핫팩도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, 자,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공구리못입니다. 공구리못. 네, 공구리못도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. 공구리못과 함께 저는 MSR 스테이크 해머도 챙겨 갑니다. 자, 이거 왜 챙겨 갈까요? 겨울에는 말이죠, 땅이 업니다. 그래서 백패킹 텐트에 V팩은 박을 내야 박을 수가 없어요. 안 들어갑니다. 자,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팩을 박았다 칩시다. 뺄 때가 더 문제예요. 뺄 때가 정말 문제입니다. 봄에 백패킹 박지를 가면 말이죠, 이런 뽑지 못한 팩들, 부러진 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게 위험할 수 있어요. 다칠 수도 있고 장비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공구리못은 말이죠, 네? 공구리못은 박기가 정말 쉽습니다. 아무리 땅이 얼어져 있겨도 요거 박기 정말 쉬워요. 그리고 요거는 꼭 챙겨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스테이크 해머를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챙겨옵니다. 그래서 콘크리트 못하고 요런 해머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요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요거는 크램폰이라고 하기는 약간 뭐하고 심설 아이젠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심설, 그러니까 눈이 두껍게 쌓였을 때 사용하는 아이젠이다. 일반 아이젠에 비해서
좀 스파이크 길이가 길어요. 자, 그러면은 일반 아이젠은 눈이 두껍게 쌓였을 때 사용 못하나요? 하실 텐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등산을 하다 보면은 계속 미끄러지고 그로 인해서 체력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뭐 패츠리라든지 블랙 다이아몬드라든지 아니면 그리벨 같은 그런 고가의 아주 전문적인 크램폰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심설 아이젠 정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설산 같은 거 갈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텐트, 침낭, 매트 이거 말고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. 요거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아니요, 무조건 챙겨 가세요. 그래야지 안전하게 편안하게 재밌게 백패킹, 동계 백패킹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.